자, 호주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바로 진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자, 호주의 친구들, 오늘 제가 뭐를 준비했습니까? 맞습니다, 샌즈입니다. 왜 갑자기 샌즈를 준비했냐, 우리 호주의 친구들이 댓글로 진호님 이번에 트레버 핸더슨 괴물 업데이트 된 거랑 샌즈랑 한번 붙어보시면 안 될까요?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. 이 트레버 핸더슨 괴물들이 사실 피통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약간의 피통을 수정을 했어요. 지금 보시면 원래 8만인데 1400, 1800 그리고 이거 보시면 얘도 1700. 자,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피통이 굉장히 낮습니다. 이래야 제가 딜이 바뀔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. 과연 이 친구들이 저를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저는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경기로 여러분들 어떤 친구를 소환할 거냐,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이 친구 바로 소환해보죠. 과연 저를 이길 수 있지? 오! 안녕하세요? 좋아. 근데 아시겠지만 샌즈 자체가 이 아이템을 끼면은 그 데미지가 잘 안 입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주지 않는 이상 저를 못 이기는데요. 첫 번째 친구 먼저 제가 박살 내보겠습니다. 야, 뭐 술 취한 아저씨냐? 어? 헤이맨! 또봐 채널을 당하죠.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왔는데 샌즈 앞에서는 뭐다? 그냥 먹이다. 너 딜이 약해요. 제 스피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. 헤이맨 잘 가십시오. 자, 헤이맨 첫 번째 굉장히 손쉽게 클리어 했고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자, 믹스. 안 아파. 너 오른쪽 기술 쓰지 않는 이상 나 못 이겨. 자, 여러분들 샌즈가 다른 친구들한테 약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 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셉니다. 이거 보세요. 안 좋습니다. 뭐 미스. 형 안 죽는다며? 아, 오른쪽 기술을 써가지고 당했는데요. 이번엔 봐주지 않겠습니다. 컨트롤 이용해서 가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와, 이거 가까이 붙으면 안 돼. 가까이 붙어서 오른쪽 기술을 맞으면 개모텍 키키키읏. 바로 갑니다. 와, 이거 오른쪽 기술 맞으면 바로 간다는 게 이거 붙으면 안 돼. 와, 확실히 이 친구 세요. 이 친구 오른쪽 기술 맞으면은 무조건 한 방이기 때문에 무조건 컨트롤 이용해서 잡아야 됩니다. 자, 가시고요. 오, 뭐야, 두 마리야. 아, 내가 두 마리 소환했구나. 자, 일단은 한 마리. 와, 이거 봐, 피 바로 보시. 자, 위험합니다. 이거 진짜 미스가 나도 조심해야 돼. 자, 와, 오, 가까이 붙어요. 오, 피십. 오케이. 와, 자, 피십으로 겨우 이겼습니다. 확실히 저 친구는 강합니다. 와, 확실히 두 번째 상대 약간 좀 빡세는데요. 자, 그럼 세 번째 개구리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을게요. 자, 그럼 세 번째 상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 근데 좀 쉬울 것 같거든요? 이 친구 뭐야? 어디가? 어디 가세요? 저기요. 갑자기 점프를 하시고 계시네. 개구리 친구. 자, 개구리 친구 오실 거면은 오세요. 오, 확실히 미스지만 여러분들 미스가 계속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뭐야, 어쩌소. 오, 깜짝이야. 갑자기 나타나게 있기 없기. 오, 갑자기 나타나게 있기 없기. 하지만 딜을 이게 대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, 와, 개구리라서 점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. 자, 이게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. 이게 제가 이제 샌즈 거의 마스터했습니다. 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샌즈라고 봐도 돼요. 오, 뭐 어디였어? 또 어디였어? 자, 저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기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버리는 진호 클라스다. 자, 뭐 세 번째 괴물도 굉장히 손쉽게 잡았는데요. 이번에 이 친구 약간 좀 어렵습니다. 과연 얼마나 강할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오, 얘 봐, 얘는 막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막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, 아, 똑같은 말이다. 사라졌다가 생겼다,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데 딜은 솔직히 그렇게 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무섭게 생겨가지고 컨트롤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제 주위에 와야 되거든요. 왔다. 오, 왔다. 오, 피 55 뭐야? 오, 한 번에 피 55까지 잡는 아주 무시무시한 친구입니다. 와, 근데 순간이동하는 게 굉장히 역겨운데.
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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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할머님은 아무리가 아무리 갔다 부라 부라 아무리 갔다 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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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라. 근데 확실히 이게 진짜 세. 이거 뼈로 총 쏘는 게 굉장히 딜이 강하기 때문에 오면은 살았다가 오케이 nope. 아 미스 씨 어딨어 오면 어딨어 오면은 오케이 nope. 와 와 아 얘 진짜 어디서 올지 모르겠어. 오케이 야 맞다 이가 오케이 여러분들 손쉽게 이겼습니다. 솔직히 손쉽게 이긴 건 아니에요. 피통이 50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역시 누구다? 바로 센즈다. 뭐야? 센즈 몸 왜 이래? 여러분들 센즈 몸이 이상합니다. 판으로 꺾였어요. 판으로 꺾인 센즈입니다.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대망의 마지막 놀이터를 소환해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마지막 놀이터 바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워낙 잡기 쉬울 것 같아요. 워낙 덩치도 크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뭐 순간이동도 안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있지만 이 뼈가봉만 잘 쓰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. 한 대 맞아볼까요? 때려봐. 미스야 너는 안 돼. 너는 뭐다? 그냥 센즈 앞에서 죽는 거다. 죽으세요. 놀이터는요 센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센즈 대 트레이버 인트슨 괴물 업데이트된 5마리랑 싸워봤는데 가장 강했던 친구는 확실히 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친구 진짜 엄청 강력했고요. 그 다음은 이 친구 진짜 셌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가장 쉬웠던 거는 이 놀이터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우리 호지 친구들이 센즈랑 뭐랑 싸우면 좋겠어요 라는 걸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방영을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 거고요.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댁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땅!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. 사랑해요.